신계용 과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역점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대학병원과 한예종 유치, 위례 과천선 역 신설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공약 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았는데요. 위례 과천선과 관련해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역사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문제를 두고 정부가 국유지 사용에 대해 시와 시선이 다르다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국민의 것이다. 그 국유지가 과천에 있으면 과천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가져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지역 내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 시장.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회의적 시선을 의식한 듯 올해 하반기 과천 과천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나면 본격적으로 병원 유치 공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당초 국토부는 위례 과천선 노선을 올해 4월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문원역과 주암역,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안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 시장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자체 용역 결과를 강조하면서 오는 11월 최종안이 공개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대우도 그렇고 KID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건축비 오른 건축비로 다시 산정을 하다 보면 BC가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11월 정도 발표할 거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신 시장은 과천에 사는 것이 시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